지난해 헬로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5개월여 만인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헬로윈 참사 책임 문제로 거듭 머리를 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지난 2월 야당은 이 장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아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탄핵 인용을 요청했고 이 장관 측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참사 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으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있느냐는 겁니다. 헌재는 반년 가까운 심리 끝에 오늘 오후 2시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